연일 이어지는 폭염의 특수를 노리는 곳도 있습니다. 얼음 공장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피서용품도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판매용으로 잘려나오고 얼음을 포장하는 손길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새벽부터 하루 15톤의 얼음을 만들어내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저장해놓은 얼음 500톤이 벌써 4분의 3이나 소진됐습니다. 요즘 그 최고 극성수기인데요. 뭐 밤 12시까지 밤을 새워 만들어도 얼음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도 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냉동창고의 온도는 영하 10도입니다. 이 창고에 보관돼 있던 물량 대부분이 이미 팔렸고 나머지 얼음들도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편의점 최고 인기 상품도 얼음. 한 편의점은 지난주 컵얼음과 봉지음료 매출이 70%가량 급증했습니다. 더위는 피하는 게 상책.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에는 열대야를 대비한 여름 침구류와 수영복과 피서용품의 매출 신장이 뚜렷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친구들이랑 워터파크 가려고 요새 래시가드 이런 거 유행하니까 네,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왔어요. 예년보다 무덥고 긴 여름이 일찌감치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업계는 여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